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송도 마라톤 도시로 변신했습니다.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 코스는 국제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와 수변의 한적한 도로를 두루 달릴 수 있었는데요. 모든 코스는 출발 후 6km 구간에서 국제 업무지구의 웅장한 자태를 즐기고 이후 인천대교와 서해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특히 갯벌을 매립한 송도의 특성상 평지로 이루어진 코스는 마라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는데요. 풍성한 먹을거리와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있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. 세계 14개 국가 전국에서 모인 13,000여 명의 관객들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질주하며 도심 속 가을을 만끽했는데요. 국제 엘리트 하프 남자 부분에서는 케냐의 폴 키켄모이 킵코리르가 1시간 2분 32초를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.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 국제도시를 달리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인 인천에 도약하는 모습을 봐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.